다들 오랜만이네요. 저도 이번 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잘 보내고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수능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능 보시는 분들 전부 다 합격하시길 이제 바 합격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요. 저도 응원할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이거 하고 이거 갖고 나와봤어요. 산 거예요, 제가 직접. 이거 감자칩인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대형마트들에 뭐 PB 상품이라고 막 감자칩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GS 슈퍼에서 산 거고요. 한개 980원 주고 산것 같아요. 네, 이것도 980원, 얘도 98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보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 밑에 거는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오리엔탈 푸드에서 만든 리얼 프라이스 오리지널 감자칩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양파 맛 감자칩이라고. 예, 오리엔탈에서 만든 이제 EF 양파 맛 감자칩이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들어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당 980원 주고 샀고요. 보통 이제 뭐지 프링글스 정도가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천 얼마? 천 이렇게 한 통도 이제 1700원, 1800원 아니면 2000원 좀 넘게 하잖아요. 한 통에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거의 이런 거는 좀 저렴하게 그냥 한번 사봤어요. 우연히는 아니고요. 이제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 뭐지 어떤 남자분이 이제 이거 세 개를 사 들고 가길래 제가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 껐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세 개를 사가시길래 그냥 한번 사봤어요. 저도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맛은 제가 뭐지?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오리지널? 이거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어쨌든 간에 먹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저도 안 먹어본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먹어본 거라 이걸 제가 안 먹어봤고요. 양파맛 감자칩 아마 오리지널 감자칩 먹어봤어요. 동생이랑 그때 그 뭐지 이마트에서 예전에 그 이제 300원짜리 감자칩 자그만한 거 그때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거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 먹어봤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제 오리지널하고 사워크림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약간 이거하고 좀 맛이 좀 다르더라고. 간도 좀센 맛이 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저 어제 뭐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좀 일찍 일하긴 했는데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무슨 앱을 하나 했는데 그 앱이 좀 하다가 방금 뭐 밖에서 뭐 떨어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오리엔탈 푸드라는 곳에서 만든 감자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문을 생산한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과자 같은 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시고 수출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어쨌든 저는 여기란 회사 자체를 아직 모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때 인터넷에 한번 쳐보긴 했는데 저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막그 뭐지, 이제 저희 이제 뭐지, 국산 거는 아니고요. 외국산 거예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어쨌든 간에 그 국산 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건가 봐요. 어쨌든 간에
예,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으로 갖고 오신 제품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신플러스나 뭐 이제 대형마트 필수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감자칩 중에 저는 이제 노블러 그 뭐지 대형마트 이제 PB 상품 중에 감자칩은 노브랜드 오리지널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노브랜드 오리지널하고 예, 어쨌든 홈플러스에서 파는 것도 아직 안 먹어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에서 파는 것도 아직 안 먹어봤고 그때 어떤 분이 유튜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롯데마트 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긴 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것도 980원? 어쨌든 간에 20원 차이긴 하잖아요. 그 1,000원이면 살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저 이거 한다고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짧은 영상 찍으려고 거의 한 시간 넘어서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네요. 어제 4시간 좀 넘게 고생했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기 이거 있잖아요. 키스틱인가요?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치즈. 이제 제가 산건 아니고요. 동생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더라고요. 저한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슈퍼에 샀으니까 아무래도 하나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예, 네, 보통 하겠죠. 일반 이 정도면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해요. 보통 일반 슈퍼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거 하고 이제 이 음료수 하나 주더라고요. 사과 동네라는 이제 그 부산 우유 건가요? 어쨌든 간 제품인데 이게 이제 원료 재료명 원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액상과당 이제 사과 농축과즙은 이제 국산인데 합성 착향유라고 사과 향이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과 주스? 라고도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사과 주스. 어쨌든 사과 주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과 주스. 뒤에 이거 나온다. 원래 이렇게 치워놔야 되는데. 그냥 이거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거 같이. 네, 저희 동생이 아침에 주고 간 거예요. 주고 갔어요. 사가지고. 2019년 1월 7일. 저희 오랜만에 먹어봐요. 예전에 이제 먹어봤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못 먹어봐가지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6개월 조금 넘어, 6개월 지금 됐거든요? 6개월 넘었죠,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지가. 6개월의 시간이 좀 많이 꽤 길긴 길더라고요, 저도. 하여 설날에는, 이번 년 설날에 있었는데 추석에는 못 봤으니, 추석에는 없으시고.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 없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막 늦게 들어가면 할머니가 막 저녁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챙겨주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원할 수도 있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믿기도 하고 말도 없이 가니까 그렇게도 하죠. 어쨌든 나비 보낼 때 약간 비슷해서 저희 이제 저희 집 고양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제 저 꼬맹이 말고 저희 집 있는 고양이 꼬맹이 말고 이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있었던 고양인데 이제 이름이 나비였어요. 걔는 이제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거든요. 수컷이었는데 막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했던 애였는데 아무튼간에 밖에서 뭘 하다가 왔는지 그 고양이들이 이제 걸리는 그병 있잖아요. 범백인가요? 어쨌든 그런 거 비슷한 걸려가지고 결국 1년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예, 이제 애기 때 데려왔는데 그때 차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차가 다닌 도로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차 밑에 있었는데 차가 다닌 도로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1년 3개월 살다가 간것 같아요. 어쨌든 1년 3개월 만에 간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정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 1년 좀 넘으면 무조건 이제 생기니까 이게 무서워요. 진짜 정이라는 게한번 생겨버리면은 이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치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영상 다음에 이제 올게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제품도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려고요. 그, 대형마트 제품. 어쨌든 감자칩. 이런 거는 어쨌든 1,000원이면 살수 있는 거니까.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어쨌든 1,000원이면 살수 있는 감자칩이니까. 뭐, 아무튼 간에. 빠이. 저좀 이따가 저거 저녁 먹고 고구마 튀김 먹을 거예요. 저 고구마 튀김, 엄마가 고구마 튀김 해놓으셔가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